봐야 좋은 거거든요. 어디서? 찜질방에서 무슨 생각 다 했어 지금? 아이 참, 이 스킨십과 사랑을 불러 모으는 요들송으로 사랑의 결론을 오늘 한번 내려볼까요? 네. 좋아, 저 따라서 한번. 하나 둘 셋 넷 요를 했기 후. 하나 둘 너무 잘했어요. 둘 둘 셋 넷 요를 했기. 번호 7911번 명예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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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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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밥 먹었어? 그럼. 나 후산 이혼해고 있지? 그럼.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나 같기도 확 죽어버려야 돼. 그럼. 안 되지. 이거 무슨 냄새야? 당신 맞으려고 불고기 싸왔구나. 먹고 왔어. 근데 불고기 먹다 보니까 당신의 해주던거 생각나더라. 매일 아침마다 집 앞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 불고기를 해줬었잖아. 맞아. 그 정육점 아저씨 되게 친절했었는데 여전히 장사 잘 되시지? 망했어. 왜? 당신이 고기를 안 사니까. 당신만 믿고 가게까지 넓혔는데. 그랬구나. 여보, 나 여기 너무 답답해. 당신이랑 드라이브 할 땐 정말 즐거웠었는데. 당신은 즐거웠구나. 나 당신이랑 같이 차 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. 우리 차 언덕도 올라가더라. 무지 빠르게. 그래도 나랑 드라이브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. 그럴 리가. 당신이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생각난다. 그때 당신은 제주도 스타일이라며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나타났었지? 맞아. 나 그거 입고 말도 탔잖아. 내가 말에서 내릴 때 당신은 내 섹시한 몸매를 몰래 훔쳐보며 이렇게 얘기했었지? 당신이 탔던 말이 낙타가 되었네? 첫낮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나한테 팔베개를 해줬잖아. 그리고는 내 귓가에다 이렇게 속삭였었지? 팔이 안 움직여. 구급차 좀 불러줘. 여보,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?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. 도대체 누가 날 신고한 거지? 난 아니야! 당신. 당신 아닌 건 알지. 그런데 여보, 이번 재판에 없었던 목격자가 나타났대. 그 벼락 맞을 인간은 도대체 누구지? 난 아니야! 면회 1분 남았습니다. 여보, 1분밖에 안 남았대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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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내 동생 영택이 몸이 약해서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나 여기 이러고 있잖아. 당신이 나 대신에 우리 영택이 밥 좀 잘 챙겨줘. 부탁할게. 그래서 영택이 군대 보냈어. 비무장지대로. 공부도 좋다더라. 지뢰만 안 밟으면 돼.
너 뭐라 그랬냐?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. 여보, 면회 시간 끝났대. 나 가볼게. 야, 너 어디 가? 용태기 면회. 얘 봐라. 야, 야. 아, 진짜. 야. 안녕하세요. 시 쓰는 개그맨 랭보 박입니다. 제가 랭보 박으로 폭소 무대에 소개된 지 벌써 3주가 됐습니다. 지난주에 녹화가 끝나고 폭서클럽 PD님이 제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폭서클럽 1에 블랑카가 차세대 스타였다면 폭서클럽 2엔 랭보 박 네가 희망이야 라고 한마디 건네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PD님, 제가 폭서클럽 희망인데 게시판에 왜 글이 하나도 없는 거죠? 그런데 어젯밤에 드디어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. 시순이 형, 그냥 육봉달 하면 안 돼요? 그러게요. 육봉달이나 다시 할까? 육봉달... 반응이 없네요. 네, 저는 인터넷을 가끔 검색하면서 제 시에 영감을 얻습니다. 연예계에 기사하면 뭐니 뭐니 해도 스캔들 기사가 가장 흥미진진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지어봤습니다. 제목, 스캔들. 유재석, 나경은 스캔들 나면 두 분 꼭 결혼하세요 댓글 올라오고, 하하 안혜경 스캔들 나면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댓글 올라오고, 나랑 신봉선 스캔들 나면 무풀이네. 나랑 얼굴로 맞짱 뜨면 막상막하 신봉선. 7년 전 네 얼굴 옳지 않아 짜증 지대로다 였지만 지금 네 얼굴 45억 원의 가치 움직이는 벤처 기업 연예계의 별 이렇게 대박 뜰 줄 알았으면 영화 보러 가서 나는 가열 16번 너는 나열 16번 앞뒤로 앉아본 게 후회되네, 후회되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네가 뜰 줄 알았으면 네가 팝콘 먹다 쾌쾌대며 목매인다 가슴 칠 때 너 몰래 콜라 빨 때 쪽쪽 빨며 못 들은 척 쌩깠던 게 후회되네, 후회되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네가 뜰 줄 알았으면 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봉선이가 잡은 택시 내가 냉큼 낚아챈 게 후회되네 후회되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네가 뜰 줄 알았으면 2년 전 네가 나의 손 잡아끌며 기획사 같이 용기 잘 때 갈라면 너 혼자 가 난 갈갈이 준영이 형이 책임져준댔어. 그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?